그리고 며칠 뒤. 오늘도 힘겹게 페이지를 모으고 있는 여인에게 누군가 다가섭니다. 저기요. 누구? 가만히 박성우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더니 이내 두 눈이 커집니다. 요전과 다르게 말을 건 박성우의 표정이 착잡해 보입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은 무슨 사이인 걸까요? 그날 오후 평범한 가정집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다급히 현장을 찾은 경찰이 발견한 것은 피를 흘리며 사망한 채 발견된 김명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왜 갑자기 사체로 발견된 것일까요? 사망한 김명숙의 옆에는 피 묻은 그녀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는데요. 죽기 전에 누구랑 통화한 것 같은데? 김 형사, 통화 기록에 나와 있는 번호 조회해봐. 010-330-8244. 8244.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찍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지만은 받지 않는 번호의 주인. 범인의 다른 흔적은 없는 듯합니다. 박 형사님, 번호 주인 신상 파악됐습니다. 네. 빨리 가보자고. 사망한 김명숙의 전화기 속 마지막 통화기록. 혹시 그녀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걸까? 급히 휴대폰 주인의 집을 찾아온 경찰. 문이 왜 있어? 들어보자. 활짝 열린 현관문. 스산한 분위기. 어? 그런데 경찰이 갑자기 뛰어들어갑니다. 여보세요. 눈앞에 쓰러져 있는 한 남자. 여보세요. 이미 피를 많이 흘린 채 사망한 듯 보입니다. 김호사, 구급차 불러. 예, 알겠습니다. 사망한 남자 옆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경찰. 어? 당신 뭐야? 바로 아닌 박성호였습니다. 도대체 그는 왜 이곳에 있는 걸까요? 현장에서 바로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된 박성호. 빨리 말하세요. 네? 왜 죽였어요? 왜 죽였냐니까.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박성호에게 경찰이 하는 한마디. 20년 만에. 20년 만에만 엄마를 왜 죽였습니까? 놀랍게도 사망한 김명숙은 박성호의 친엄마였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엄마를 도대체 왜 죽여야만 했던 걸까?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전 그저 한마디만 듣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김명숙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한마디. 박성호가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는 20년 전에 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빠! 아빠!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어린 성호. 아들, 우리 아들 왔어. 아빠 잘 있었어? 응, 잘 있었지. 아빠 다리는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아들. 거동이 불편한 아빠 박윤식 씨. 그의 삶의 유일한 빛은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엄마는? 어? 엄마. 엄마를 찾는 아들의 말에 당황한 아빠. 이거 무슨 소리야? 엄마 친구가 와서 옆방에 있어. 아. 옆방엔 엄마와 내연남이 함께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부부가 정이 없었는데요. 또 남편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서 거동이 불편해지자 부부관계가 더 악화됐다고 합니다. 이제 아내가 급기야 집으로 내연남까지 끌어들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또 남편은 아내의 불륜을 알면서도 아내가 자기를 떠날까봐 이를 방관했다고 합니다. 아빠의 방관 속에서 어린 박 씨는 엄마와 내연남의 성관계 장면까지 목격했다고 합니다. 엄마와 내연남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어린 성호를 기다린 또 다른 사건. 엄마!
엄마 어디 가? 비켜. 아, 엄마 어디 갔었네. 이제 엄마 없어. 나도 이렇게 사는 거 정말 지긋지긋해. 비켜봐. 김명숙은 내연남과 함께 살기 위해 아들과 남편을 버리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여보 잠깐만. 여보 어디 가려고 그래? 우리 어린 서울을 두고 우리 그냥 이렇게라도 살자. 어? 지마 내가 뵐게. 지 몸 하나 건사도 못한 다리 병신 주제에. 아이고 엄마 가지마. 나랑 같이 살자. 하여튼 애나 애비나 구질구질한 게 똑같아. 아 저리 안 따자. 울며 매달리는 부자를 매몰차게 뿌리치고 떠나는 김명수. 엄마. 이 비극의 사건은 어린 성우에게 큰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죽음을 택한 아빠. 엄마는 내연남과 불륜을 저지르다 집을 나갔고 아빠는 이에 대한 충격으로 자살하고 이 광경을 전부 목격한 어린 박모 씨는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장성에서 또 능력도 인정받으면서 승승장구했는데요. 하지만 과거의 트라우마는 쉽게 극복되지 못했고 또 여자를 기피하는 증세는 나날이 심해졌습니다. 어렵게 두 모자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의 세월이 너무 길었던 것일까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긴 침묵이 이어집니다. 자신을 외면하는 듯한 시선에 할 말을 잃어버린 아들이 어렵게 입을 엽니다. 하실 말씀 없으세요? 20년 만에 찾아온 엄마에게 아들이 꼭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렵게 두 모자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세요? 무슨 말? 20년 전 일이요. 20년 전? 그것 때문에 나 찾아왔어? 힘겹게 꺼낸 질문에 비웃음으로 답하던 김명숙은 이어서 더 기막힌 말을 꺼냅니다. 하여튼 애비나 애새끼나 그래 그 다리 병신이 나 어떻게 사는 거 보고라 그러던? 그래 나 사는 거 이 꼴 보니까 속이 아주 시원하겠다. 어? 비꼬는 엄마의 모습에 말을 잃은 아들. 왜? 이제 다 컸으니까 네 애비 복수하게? 도대체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응? 재수 없게 여기 어디라고 찾아오게 가 이놈아! 사과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는 모습에 서럽던 지난 20년의 세월이 떠오르고 준비한 칼을 꺼내들고 김명숙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김명숙의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급하게 약속을 잡더니 김명숙을 찌른 칼을 들고 다급히 집을 나섭니다. 그가 황급하게 찾아간 곳은 허름한 동네에 있는 한 집이었는데요. 계세요? 약속한 시간에 맞춰 온 손님을 맞이하는 남자. 누구세요? 제가 좀 늦었죠? 아, 전화하셨던 분이시구나. 네. 네. 최주열 씨 맞으시죠? 뭐야 당신? 박성우는 인사까지 하며 공손하게 남자의 이름을 확인하더니 다짜고짜 그의 앞에 칼을 들이밉니다. 그는 다름 아닌 20년 전 엄마와 함께 떠난 내연남이었던 것입니다. 기계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라고.
자신에게 막말을 내뱉는 엄마를 살해하고 내연남까지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박성호. 엄마의 휴대폰에서 내연남의 번호를 검색해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박성호는 내연남임을 확인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그를 살해합니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그 한마디면 됐잖아.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 없었다던 박 씨의 말과는 달리 또 칼을 품고 엄마를 만나러 갔는데요. 그래서 법원은 피고인이 비록 어린 시절 피해자로부터 버림은 받았지만 세상에 자기를 잊게 한 친모를 20년 만에 찾아가서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는 점에서 해륜적이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이 아니었다면 꿈 많던 청년이 철창이란 지옥에 갇히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요?